있는 내 자신. 그냥 사귀고 있을 때. 아... 왜 그럴까요?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? 헤어진다는 바보... 얘기를 못 하니까. 헤어진다는 바보... 얘기를 못 하니까. 형혁 씨 바보니까. 왜 나는 잠수 타면 되는데 형혁 씨 방법으로는 잠수 타면 되는데 바보들. 정답. 확인. 확인. 남자 1위예요? 네, 우리나라 남자들은 우위부단한 거예요. 사랑이 식었는데도 내 마음을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. 근데 저걸 비겁하다고 하면 아, 이혼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럴 것 같은데요?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아, 법. 그럼요. 법의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. 아.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식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유지한다는 자체는 이 법이란 테두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혼인신고 하는 거죠. 안 그러면 혼인신고 뭐하러 해요? 그러나 남녀는 충분히 저럴 수 있죠.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은 사랑이 식었지만 다른 사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데리고 있어야지. 비겁하다. 비겁하다. 욕하지 마. 아주 유명한 노래죠. 이 가사 뒷부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, 혹시? 뒷부분이요? 네. 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. 내 상처를 끌어안는 그대. 네. 내 상처를 끌어안는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하다잖아요. 비겁하다고 욕하고 미워하기 전에 뭐가 두려웠는지 왜 그랬는지 이해해보고 토닥토닥 안아준다면 서로 비겁해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이야, 내 마음을 열어. 대표 DJ분들 비스타샤 카드샤. 안녕하세요,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이에요. 여러분과 함께 즐겨보려고요. 오늘 화신 파워 FM DJ 특집 시작해보죠 뭐. 한 줄의 힘입니다. 나의 한 줄은 나는 제가 이 개그맨이 된 거는 싸움을 해서 개그맨이 된 거예요. 내가 때렸는데. 근데 김선 씨 이상한 소리 굉장히 많이 하네. 너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. 희선아, 너 15년 만에 만나서 왜 그래? 오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? 그만한다. 장난이 잘했어요. 화요일 밤도 채널 고정하세요. 못하겠지.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. 자, 우리의 에너지를 모두 요소생입시다. 우리 친구도 가 멋지게 하나가 돼봅시다. 교통안전송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. 안전띠는 맨나요. 정지선 지켜야죠. 신호는 너리고 하나 둘씩 우리 확인해봐요. 혹시 증거가 있는지. 아침 운전 중 DMBC 시청한대요.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의류 디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